안녕하세요, 남자들의 주부생활 박셰프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연어스프예요. 연어스프인데 연어스프 같은 경우에는 몸에도 좋고 특히 이게 여자분들한테 좋아요. 그 생리통 같은 데 좀 좋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한번 끓여놓으면 한 3-4일 정도 가요. 냉장 보관만 잘 하시면 3-4일 정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따라 해보셔서 끓여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드는 법은 쉬워요.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다르게 감칠맛을 살게끔 제가 조금 바꿔서 일을 해볼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이 저랑 음식 해보고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, 우선 저희가 이제 육수를 내릴 건데 멸치 육수팩 이걸로 그냥 저는 오늘 쓸게요. 오늘의 주인공입니다, 연어. 자, 연어는 약간 큐브 형태로 잘라줄 건데 제가 갖고 온 건 이제 껍질 다 벗겨져 있는데 연어는 그냥 편하게 잘라주세요, 큐브로. 지금 약간 뭐 마리네이드까지는 아닌데 연어 자체에 오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줄게. 반 자르고 이렇게 마늘 좀 자를게요. 슬라이스를 해줍니다. 오늘의 포인트, 딜이에요, 딜. 훈제연어라든지 이런 연어에 곁들여서 많이 먹기 때문에, 그러니까 생선요리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쓸 거예요. 이따가 먹진 않아요. 이거 살짝만 제가 딜을 넣어줄게요. 다 끓였어요. 끓였기 때문에 이 딜 아까 자른 거예요. 이 육수에 넣어줄게요. 원래는 당근을 넣습니다, 여기 스프에. 근데 저는 오늘 토마토를 넣을 거예요. 왜냐면 당근이 조금 호불호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스프에 이제 토마토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토마토는 잊혀지가 올리브유 조금 빠지고 이 정도면 이렇게. 연어는 되게 빨리 했기 때문에 살짝 넣고 뺄 거예요, 바로. 자, 연어는 생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짝씩 진짜 겉면만 익혀줘요. 마늘, 파, 조금 넣어주고 레몬은 좀 즙때문에 이렇게 좀 잘 눌러줄게요. 레몬즙을 살짝쿵 넣어줍니다. 대구 플랫 가능합니다, 여러분. 대구 플랫이 훨씬 싸죠, 그쵸? 토마토 미림 살짝 넣을게요.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긴 한데 조금 더 제가 더 맛있게 해볼게요. 플랫으로 가봅시다. 자, 제가 쿠킹크림 갖고 왔는데 생크림 쓰셔도 상관없어요. 요즘 식물성 쿠킹크림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럼 조금 넣어줄게요. 쿠킹크림은 한 반컵 정도 넣었어요. 반컵. 연어 들어갑니다. 자, 고기 반찬 넣어줄게요. 거의 다 됐어요. 스푼은 거의 다 됐어요. 빵을 준비했어요, 빵. 같이 먹어요. 곁들여 먹을 빵이라서. 맛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? 조금 더 크리미하게 하실 거면 조금 더 끓이셔도 돼요. 시청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. 아, 림방님이, 림방님 어떻게 보면 저희 라이브쇼의 그 초기 멤버잖아요. 오, 23명! 23명! 와, 제가 먹는 거 뭐가 재밌다고 23명이나.
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로이드에도 이 맛은 제가 당근 말고 토마토를 넣어서 그런지 약간 조금 토마토 향이 나고 크림 수프 느낌보다는 연어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갔기 때문에 좀 몸 보신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멸치 육수로 했는데 사실 멸치 육수로 하면 심심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. 이제 그게 싫으시면 치킨 스톡 넣으셔도 되고 생선 뼈나 이런 것들을 좀 끓이셔서 넣으시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. 아무래도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시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멸치 육수 팩으로 했고요.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맛있고 간단하고 재밌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 즐겁게 요리하세요.